일방적인 관계는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. 업무 차량으로 먼저 이면도를 세우고 성관계를 뒷자리에서 요구해서 실시하거나 업무 차량에서 그런 관계를 하고 나서 아내랑 통화를 받더라고요. 아직도 그 통화 기억납니다. 사랑하는 서방님이라고 아내가 말하는데 통화를 하면서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? 네. 경찰 업무 차량에서도 원치 않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 뿐만 아닙니다. 그냥 본인의 당직 마치고 오거나 업무 시간 중에 들려서 몇 시간씩 있다 가곤 했죠. 그리고 같은 팀 막내분이 전화를 하면 현장을 돌고 있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. 근무 시간에 그곳을 왔을 때 다른 직원이 어디냐 위치를 물으면? 네, 그러면 현장을 돌고 있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. 충격적인 강제 추행 고백. 그녀의 주장은 모두 사실일까?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 이후 음성 사상으로 연결됩니다.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 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. 수소문 끝에 그의 법률 대리인을 찾아간 제작진. 저 MBN 추적 스토리 M에서 나온 노대성 PD라고 하는데요. 혹시 변호사님 계세요? 아니요. 여기 근무 안 하세요? 근무는 하시는데 지금 안 계셔서 연락 한번 해보셔야 돼요. 직접 연락을 해봤는데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예, 혹시 변호사님 되세요? 예. 예, 안녕하십니까, 변호사님. 저는 그 MBN 추적 스토리 M의 노대성 PD라고 하는데요. 제가 드려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예? 어찌된 영문인지 법률 대리인조차 사건에 대해 언급하길 꺼리는 상황.